한때 과천시의 랜드마크였던 벼랑동 그레이스 호텔이 점차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중단되고 관리조차 안 되면서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재호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에 빨간 X자가 그어져 있고 창문도 군데군데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바닥엔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어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과천시 벼량동에 있는 그레이스 호텔의 모습입니다. 한때 과천의 랜드마크로 불렸지만 추진 중이던 재건축이 중단되면서 지역의 흉물로 전락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 길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는데 지금 창문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도 너무 위험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미지나 아무래도 그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안전. 곧 장마와 함께 태풍이 올라올 텐데 깨진 유리창 등이 떨어질 위험이 커 보입니다. 아울러 재건축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축 허가 과정에 문제가 드러난 데 이어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까지 더해져 현재 관련 소송만 5건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끝나려면 길게는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도, 명도, 신탁 이전, 그다음에 저 건축 인허가 저기 소송, 무효 소송, 그다음에 재건축 결의 무효 소송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2년 걸릴 거고 길게는 3년 정도 보는데 지역에선 재건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방치된 건물로 인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뉴스 이지호입니다.